빌더스 디어리스트 200편 갑하기. 갑하기는 배치되기 전에 정말 쓰레기였는데 내장 세장 되고 나서 이제 강화 의존도가 조금 올라가고 높은 티어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대략적으로 배치한 다음에 조금씩 이동시키는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한 번에 딱 맞추기는 힘든 것 같아. 하위 뭐 도창 수리검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스네코 있을 때 쓸만한 정도가 증폭도 너무 구려. 자방 자방은 반복냉기나 메아리 같은 거 역시노지가 많아서 쓰기가 힘들긴 한데 그래도 11방어도는 높게 쳐줄만한 것 같아요. 원기구치는 이제 초반 안정 A 줄 수 있을 것 같고 초반에 나오면 거의 무조건 집는 카드. 일제사격은 초반부터 후반까지 다 좋은 카드죠. 일단 요쯤에 놔주죠. 나중에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취약...에이 걸리는 건 좋지만 이펙트는 파워카드 빨리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부동의 S랭크 범접 불가 보이면 무조건 집는 카드. 거의 무조건 핑률 한 80% 되지 않을까. 눈보라는 아무래도 낮은 점수 줘야 될 것 같아요. 냉기가 그렇게 많이 모일 확률이 너무 낮아. 그러니까 냉기가 많으면 눈보라 충분히 좋은데 냉기가 그렇게 많이 모일 확률이 별로 없어. 너무 간단한 카드라 설명할 것도 없는 뒷과정. 버퍼는 요쯤에 줘야 될 것 같은데 버퍼는 그렇게 좋아하는 카드는 아닌데 강화도 필요하고 약간 요 사이 느낌이기는 해요. 이거는 거의 안 써봐서 딱히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니까 디펙트 되게 어렵네. 티어 정하기가 힘드네. 축전기는 조각몸보다는 낮게 주고 싶어요. 이게 B가 가고 반복이랑 축전기가 B고 조각몸이 A고 이런 느낌. 온도는 강화해야 되고 사실 거의 쓸 일이 없지. 여기다가 리턴도 불안정해. 배터리 충전은 괜찮은 카드인 것 같아요. 근데 나오면 손이 잘 안 가. 맴매 들더스 3일에 걸친 3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제이스로프트 스로프트 1919님 4만원 후원 9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게장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호환도 여러 마리 전투에서 유용하긴 하지만 단일 전투에서 밸류가 아쉬울 때가 있어서 그래도 좋은 카드인 것 같아. 여기까지는 쓰는 카드 아닐까? 이까지는 혹시 뒷돈 주면 평가 주작도 해주시나요? 아니요, 제 구성단님. 오샘수인은 번개고체보다 밑에 둬야 될지 옆에 둬야 될지 이게 조금 어려운데, 우베파기부터 얘기하자면은 우베파기는 되게 많이 나와야 좋은 카드죠. 그래서 완타랑 좀 비슷한 문제점 갖고 있는데, 많이 나오면 좋은데 많이 안 나오면 위력이 좀 아쉬워서 헬로월드 같은 거 홀로그램 하위모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완타보다는 상황이 좀 낫지만, 그래도 우베파기가 3장 4장 정도 잡혀야 쓸만하다는 걸 생각하면 높은 티어는 주기 힘들 것 같아요. 오샘추이가 번개고체랑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 같은데 A를 줘야 될지 B를 줘야 될지. 일단 초반 인식은 좋은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펌파일 드라이버는 뭐 좋든 싫든 쓰는 카드라서 이렇게 내게는 이펙트 할 때 되게 호감픽인 것 같아요. 나오면 거의 집게 되는 것 같아. 저걸 안 쓸 일이 잘 없어. 소비는 조각모 만나서 쓰는 거지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 이론적으로는 반복이랑 쓸모있고 구체 컨트롤 할때 조금 더 편하게 할수 있는, 그리고 한 장으로 덱이 돌 때마다 밀집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조각모음 같은 거는 두장 있어야 되지만 소비는 한 장만 있어도 된다, 뭐 그런 장점이 있죠. 대신에 소비 들어가면 축전기 있어야 되니까 또이또이 아닌가. 냉정함은 S 주고 싶네요. 거의 나오면 거절하기 힘든 픽이라. 근데 냉정함 일찍 집었다가 밀집 안 나오면 혹사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얘가 S가 맞나. 호화 서지는 너무 마음 편하게 집을 수 있는 카드라 S를 주고 싶네요. 다른 카드는 보통 이게 들어가면 덱이 약해질까 세질까 고민하면서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호화 서지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 장 정도는 국밥으로 넣을 수 있고 두 장, 세 장은 이제 상황 봐가면서 쓸 수 있다. 인지 편향이 있기 때문에 코어 서지가 더 빛나는 거긴 하지만. 디펙트는 그 자체로 S티어인데 카드 티어를 나누는 게 무슨 의미죠? 세상에. 창의적인 인공지능도 되게 애매한 카드라 높은 티어는 못 주겠는데. 어둠도 한 이쯤이 아닐까. 공항모험이야 아주 높은 티어 줘야지.
강화를 해야 된다는 게 일단 좀 아쉽긴 한데 소강몸 한 장만 있어도 밸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냉기는 이제 두 배 차이 나죠. 암울한 전망은 요쯤에 주고 싶네요. 여러 마리 전투할 때 이제 전기역학이랑 같이 쓰이는 카드인데 전기역학이 아무래도 여러 마리 적전투 대비할 때 제일 좋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암전 정도 되겠고 어둠 구체 데미지도 상당하기 때문에 어둠보다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도갈 있으면 이제 어둠이 더 낫겠지. 디펙트 카드 특 강화 의존도 안 높은 카드가 없음. 더블 배터리, 더블 에너지. 에너자이저는 에너지를 두 배로 만드는 카드지만 그만큼 드로가 많이 필요해서 집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함정이 될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있으면은 아이스크림이 있어야 그때 메아리는 S를 줘야 될지 A를 줘야 될지 A랑 S 약간 그 사이 느낌인데 파워카드를 두 번 쓸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다. 심지어 강화가 필요 없다는 것도 좋다. 하지만 3에너지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게 단점. 형형은 여기 주고 싶은데 너무 든든해. 이펙트 특성상 연기가 필요한 카드가 많은데 연계가 이제 5장에서 10장으로 늘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카드. 핵분열도 A 줘야 될 것 같긴 한데 핵분열 단점은 구체 만드는 카드가 많아야 한다는 점. 구체 만드는 카드 많아도 핵분열이 먼저 잡히면 골 받는다는 점. 그런 단점들이 얘 B 보내버릴까? 골 받는데. 근데 이거라도 써야 된다. 이펙트 안 쓸 수가 없다. 미워도 다시 한번 느낌. 쓰기 싫은데 이거밖에 없다 선택지가. 역장은 0 에너지 만들 수 있고 드로가 많을 때 좋은데 그런 경우가 잘 없긴 한데 이펙트는 그런 경우가 돼야 하지. 이펙트는 이제 드로랑 에너지 굉장히 많이 쓰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펙트랑 어울리는 카드. 보통 냉기로 수비를 하니까 잘 안 쓰긴 하죠. FTL은 보이면 거의 집는 것 같아요. 후반에 이제 쓸모 없어지는 경우가 있긴 한데 초반에 잡혔으면 너무 든든해. 칼질이랑 비교해봐도 FTL이 너무 좋아. 달팽이랑 심장전 나중에 드롭 안 하지면 그때서야 안 좋아지는데
그 정도 페널티 감수하고서라도 FTL은 넣을 만한 것 같아요. 융합은 이제 어둠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융합은 이제 디펙트가 터보나 에너자이저 합하기로 호스트 뻥 한 다음에 그걸 이제 보존한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고리즘이야 뭐 되게 간단한 카드인데 일찍 나오면 S고 늦게 나오면 F지. 그러니까 종합에서 B 정도 주자. 인간은 A 해줄지 S 해줄지. 인간은 S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펙트는 구체 슬롯이 남아있으면 그만큼 손해인데 구체를 빠르게 두 개나 채워줄 수 있는 유니크한 카드. 네, 눈알키기 드롭 빼먹기 때문에 그래도 레폼보다는 높게 주고 싶다. E 끝에서 C 정도 B로 주자. 알다시피 디펙트는 약화권의 수단이 얘가 유일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치가 있다. 방열판은 성능은 상당히 좋은데 언제 덱에 넣어야 될지가 너무 애매한 카드죠. 방열판을 먼저 넣자니 저주 카드인 게 확실하고 방열판을 나중에 넣자니 안 나올 수도 있고. 수월이랑 비교하면 그저 눈물만. 밸류는 상당히 높은데 슬더스 게임 규칙상 기어가 떨어질 만한 카드. 헬로월드 뜨면 꼴받는 카드긴 하지만 그렇게 약한 카드는 아님. 특히 디펙트 카드 중에는 스택이나 홀로그램 터보 증기장벽 도움되는 카드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약간 독자적인 규격이 안 맞는 카드라 호환이 잘 안 돼. 이펙트 할 때 보통 냉기 밀집 덱을 목표로 하게 되는데 거기에 자꾸 쓰레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홀로그램은 B나 A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홀로그램을 보면 디펙트 특징이 나와있는데 에너지가 엄청 많이 필요하다는 거지. 방어도가 엄청 적은 대신에 정말 강력한 덱 컨트롤 카드죠. 머니 카드 더미 있는 모든 카드 중에 선택해서 가져올 수 있다는 엄청난 성능을 갖고 있는데 1 에너지나 주고 써야 되기 때문에 디펙트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A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나중에 조금 더 바꾸도록 하죠. 사일런트 할 때
단검분사 같은 거 되게 높은 티어 줬었는데 디펙트는 조금 다른 게 디펙트는 사일런트보다 훨씬 세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사일런트보다 초반 보고 후반에 슬 뽑는 카드 효용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밀집 깎는 페널티가 너무 크다. 이펙트는 초반이 사일런트보다 세니까 저런 카드 투자를 해야 될까? 근데 저게 또 필요한 시점이 있는 건 확실해. 2를 둬야 되지 않을까? 노약은 보통 사람들이 배터리 충전이랑 비교하면서 이방어랑 1에너지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글쎄요, 이방어가 좋은지 1에너지가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나도 사방 옆에 놔두면 되겠다. 반복은 딱 축전기의 옆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이제 플라즈마나 어둠 구체 같은 경우에는 반복이 좋고 그 외에는 웬만하면 축전기가 더 좋죠. 심장 고동도 막을 수 있다. 안보기 축전기보다는 조금 낫지 않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1코 1에너지 쓰고 그 다음 턴에 그 1드로를 돌려받고 그 다음 턴부터 플러스 1드로가 되는 아주 느린 기계학습 카드. 성능은 좋은데 기기 카드라서 이거를 되게 넣을 기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쓰면 패가 6장이 되기 때문에 성능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멜터 F 쳐다도 보지마. 유성 타격은 상당히 특별한 카드인데 그래도 B는 주고 싶네. 유성 타격 혼자서 덱을 만들어낼 힘이 있기 때문에 높은 티어를 주고 싶다. 그런데 너무 쓰기 힘든 카드이기 때문에 A는 못 주겠다. 스네코가 있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좋다. 5에너지로 플라즈마 3개를 얻는데 플라즈마를 모두 마련하면 6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무한으로 즐길 수 있다. 나중 시전
딱 어둠이랑 융합이랑 같이 쓰는 카드니까 이쯤에 주도록 하자. 드로 한 장을 이득 보고 그 한 장을 화성으로 메꾸는 그 이상한 카드. 정말 정렘이 떨어지는 카드. 화상이 다시 들어올 때쯤이면 디펙트는 충분히 강해져 있기 때문에 되게 넣을만하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도 카드에 손이 안 가. 일단 씨를 주자. 무지개. 스슬롯을 빠르게 채워줄 수 있고 어둠 구체를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강화를 하지 않아도 밸류가 충분하다. 무지개도 꽤 점수를 주고 싶어요. 다시 시작. 다시 시작은 뭐 딱 봐도 딱히 페널티가 거의 없다시피 한 4장 뽑는 카드지만, 뽑을 카드 더미에 뽑아야 될 중요한 카드가 있으면 이게 방해가 될 수 있단 말이야. 별로 높은 티어는 주기가 힘든 그런 카드. 예를 들어서 덱이 30장이고 15장 뽑았는데 원하는 파워카드가 안 나왔다. 그러면 다시 시작을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경우 섞어서 자신이 원하는 파워카드가 다시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잖아. 얼눈이 있다면 리바운드. 0 코스트 카드 같은 거를 다시 올려서 쓸 때 좋다. 뭐 이런 거 클로 빔셀 눈알키 이런 거. 그러니까 리바운드 쓰고 0 코 쓰고 냉정함으로 뽑아서 0 코 한 번 더 쓰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고, 기본 카드 파시지 이중 시전을 강화해도 0 코스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하기 편하다. B 주기에는 조금 지금 B 라인이 튼실해서 거기까지는 못 주겠다. 제기. 제기 강화되면 밸류 너무 낮고, 강화되면 강화됐을 때도 이제 어둠이나 플라즈마랑 같이 쓰는 건데 밸류가 너무 낮아서 쓰기가 힘들다. 플라즈마의 제기 쓰기만 해도 2코스트 공짜로 받는 혈안급 카드가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선 좋은데, 그 상황이 이펙트 할 때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뭐 도갈이 아니고서야 쓸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때에 따라서 F도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 재활용은 굉장히 유니크한 성능을 갖고 있고 엄청 강력한 카드지만 드로가 엄청 무지막지하게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드로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 해를 두 장이나 잡아먹고 재활용이 준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해가 더 필요하다. 강몸은 S 한번 노려볼만한 것 같은데, A나 S 정도. 일단 디펙트가 5에너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높은 티어를 받을 자격이 있다.
대구성 한 역이나 두고 싶은데. 이힘 이민첩이라는 성능은 강력하지만 이 카드를 씀으로 인해서 디펙트 카드폴에 상당히 많은 카드가 함정 카드가 되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날뛰기는 얘네들 라인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여러 적과의 전투에서 이상한 애들 때리기 때문에 그때는 또 효과가 떨어지고. 나중에 한번 대정리 마지막에 한번 더 할게요. 긁어내기는 하위모를 버려서 명코덱에서도 안 쓰는데 문제는 하위모도 안 쓰네. 긁어내기를 쓰기 제일 꺼려지는 이유는 얘가 파워카드를 버린단 말이야. 파워카드를 빨리 써야 되는데 이펙트는 이번에 4장 5장으로 버프되면서 그나마 쓸만은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전에는 F티어였다가 지금은 이제 E티어는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번엔 말할 것도 없이 S지. 페널티도 없고 뒤로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엄청나게 좋은 카드다. 근데 이제 보통 보스 보상에서 나오기 때문에 옆에 있는 카드들이랑 저울질 해가면서 먹어야 돼. 밸류가 부족할 때 함부로 넣을 수가 없다. 자가수리는 요정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 깨어난 자에 힘 올려주는 것도 짜증나고. 자가수리는 이제 이펙트가 패가 잘 잡혔을 때 체력을 아낄 수 있고, 패가 안 잡혔을 때 체력을 깎인다 쳤을 때 패가 잘 잡힌다고 해도 체력이 오르진 않자 0 데미지 받는 거지. 거기서 이제 체력을 채워주면서 전체적인 안정성을 올려줄 수 있다. 이러면서 방열판 같은 이펙트 파워 보조 파워랑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그런데 결국에 7 HP 10 HP이기 때문에 냉기가 조금 더 낫다. 너무 평범한 카드. 3장 뽑는다 4장 뽑는다. 컴파일 드라이버랑 해서 누가 더 나은지 조금 애매하네. 보통 컴파일 드라이버가 공격력이 있기 때문에 덱에 넣기가 훨씬 쉬운 편인데, 스택 넣으면 첫 턴에 잡혀서 너무 빡침. 진짜 너무 빡친다. 원천성 외심죄로 랭크 낮춰야겠다. 정전기 방전은 A줘도 될 것 같은데 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나 처맞고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연타 공격을 받을 때 냉기를 발현시켜서 냉기로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쓸모가 아주 많은 카드다.
0코 6방어를 주기 때문에 체력을 아낄 때 도움이 된다. 하지만 결국에 드로를 막는다는 단점이 있다. 한 단계 낮추자. 폭풍은 좀 특이한 카드라서 이렇게 티어 분류하기가 좀 그러네요. 되게 파워 카드들이 많이 있다고 가정해서 하자면은 그냥 간단하게 봐도 파워 하나가 파지직 공짜로 주는 건데 성능은 말해서 무얼 하나 싶을 정도로 성능은 좋다. 그런데 이제 방열판 같은 문제가 좀 있죠. 대체 이걸 언제 넣어야 한단 말인가. 파워 카드가 없을 때 넣자니 범액두성이고 파워 카드를 넣고 나니 폭풍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고 이펙트가 이걸 쓸 일은 거의 없다. 초반에 너무 딜이 모자라서 앞에 엘리트를 잡기 힘들 것 같다 뭐 이럴 때 쓰는 카드. 홀로그램이 밥값을 하게 해준다. 띠끼 여러 적과의 전투에서 아주 좋다. 그레블린 허접색 찢어버릴 때 너무 좋다. 하하하. 킹선 가슬기 얘가 파괴광선보다 좋은 것 같아. 레후 거의 쓸 일이 없다. 케미컬 X가 있는 게 아니라 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있을 때 쓰나. 케미컬 X 있을 때 얘랑 둘이 단짝이지. 이펙트 굳이 이런 거 안 써도 그냥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쓰는 경우는 없진 않은데 너무 드물다. 뭐 폭풍이나 뇌우 이런 거 쓰고 나서 마지막에 전타로 네,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눈보라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버버는 조건 없이 이 코스트 3 코스트를 주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카드고 공허 같은 건 홀로그램으로 빼던지 하자. 백소 란듐이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님 카드 뽑는 실력에 따라 기어가 올라갑니다. 엘월드 이런 거 세 번 연속 뽑다 보면은 티어 떨어짐. 엘월드 뽑을 때마다 내게서 지우고 싶어짐. 일단 얘네들은 여기서 나올 생각하지 말고 증폭은 올려줘도 될 것 같다.
파워를 확실하게 채워줄 수 있는 카드인 건 맞으니까. 애도 낮춰야겠다. 얘도 낮추자. 히트싱크, 나가수리. 어둠이 혼돈보다 조금 나은 것 같고. 창의적인 인공지능도 조금 앞으로 보내줄 만하지 않나? 헬로월드를 어디에 둘지가 되게 애매하네. 선을 좀더 내릴까? 에스랭크들은 정말 어떻게 놔두기가 힘들네. 좌우로 그렇게 나누는 거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 정도가 되나? 다시 시작도 여기 있는 거 마음에 안 드네. 질더스는 워낙 상황이 다양하니까 언제든지 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이펙트색 2랭크에 더 주자. 아직 이제 2중 시전이요. 뭘로? C급은 되지 않을까? 어차피 카드 보상에서 뜨면 안 집을 거잖아요. 자방특 좋은데 쓰기 싫음. 자방특 메아리 있음. 아, 메아리 생각하니까 빡치네. 밑에 넣어야겠다. D 드리겠습니다. 당등 위에 것만 보고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지지. 끝.